10월에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구름대가 아침에 대구와 경북 남부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풍과 서풍의 수렴으로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1도, 구미 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해서요. 오늘 낮에는 계속해서 대구의 기온 25도, 안동 22도, 구미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가을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 영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2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5도, 상주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상주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1도, 예천도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예천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2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3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고요. 모레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